안녕하세요, 정보박스입니다. 중국과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부산과 강원 영동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에는 하루 동안 212mm의 비가 쏟아졌고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영동 지방 등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와 일본 지역에만 머물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이 전혀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가 이번엔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돼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두 달 가까이 내리는 중국 집중호우는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속적인 산차댐 붕괴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고 수위를 불과 11m 정도 남겨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차댐 통제 수위인 145m를 훌쩍 넘긴 164m까지 수위가 올랐던 산차댐은 다급히 방류를 시작해서 현재는 약 160m로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다급하게 쏟아낸 산차댐의 엄청난 방류로 인해 산차댐 하류 지역의 피해는 홍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산차댐 담수량을 우려한 연구 결과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산차댐의 담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강물의 양을 합친 것보다 두 배가 많고 일본 전체 담수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총 400억 톤에 이르는 담수량은 무게가 지구 자전 속도와 자전 축의 경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했는데 지구 자전 축이 2cm가량 이동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 당시에는 산차댐에 물이 꽉 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지만 최근에 산차댐이 만수에 가까운 393억 톤에 달하자 한 지점에 쏠린 산차댐의 담수량 무게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을 2cm가량 이동시켜 전 지구적인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가설이 실제로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만 국한된 피해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날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차댐 방류로 조금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앞으로 며칠간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중국은 큰 위험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93개 강이 경고 수위 이상으로 산차댐의 내구력에 대해 자신하던 중국 당국도 산차댐에 유입되는 양의 물이 급증한다고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다급함을 전하고 양쯔강 중하류 지역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산차댐 7개의 수문을 개방한 것을 본다면 산차댐의 내구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차댐에 대한 수많은 검색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공사나 몰래방류, 은폐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시물들은 바로바로 삭제가 된다는 제보가 속출하며 중국 당국이 아직까지도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보다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산차댐 부실공사 논란이 떠오르며 중국 정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해지면서 산차댐을 둘러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차댐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의 13배가 넘는 물이 터져나와서 양쯔강 주변 곡창지대는 완벽하게 매몰되어 식량난이 닥치게 되고 상하이, 난징, 수저우 등 동부 대도시까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 대도시들은 중국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며 중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